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오늘 수급적인 제가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 무엇을 샀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계속 변동성이 나오면서 어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이렇게 IT 쪽과 자동차 쪽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강했던 종목에 대한 비중을 더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 고민되는 것은 금리 얘기 나오고 이러고 또 인프라 그리고 뭐 앞으로 경기 정상화 이렇게 나오면 혹시 포트폴리오 주도 종목에 대한 주속 섹터에 대한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잘하시니까. 제가요? 아니 다른 분들이. 다른 분들이 잘하시고 그 분들이 맞다고요? 일단은요. 네.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금리 쪽에서 추가 부양 정책 그다음에 정부의 그 돈의 힘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가장 핫할 이슈는 뭐냐면 파월 연준의장이에요. 네. 파월 연준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참석을 해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좀 할 건데 요즘에 금리 튀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지난번 뭐 FOMC 때도 그랬고 2월 달 돌아서도 계속 언급을 했었 뉴욕 경제위원회 쪽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 경기 회복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인플레가 갑자기 막 더 튀어가지고 유로 끝까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펼치기에는 고용시장이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6.3%의 실업률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10%가 넘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너무 나쁘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여기에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네. 그 말은 원래 인플레가 튀면 왜 시장이 조정을 보냐면 아 연준이 돈을 흡수할까 봐. 그게 문제인데 근데 이제 연준 앨런도 그랬지만 파월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가 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많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그 YCC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리 상승을 제어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디플레보다 인플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다. 그렇죠. 이제 그 이슈인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와 관련돼서 언급을 하게 되면 금리 이슈가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이슈는 나중에 또 부각이 될 거예요. 네. 3월 달, 4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그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작년에 비해서 지금 3배 이상 올라와 있고 곡물 가격이나 비철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죠. 튀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와 관련돼서는 인플레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가장 큰 화두는 그 부분일 거예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그러면 금리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다음 주에 하원에서 통과될 그 부양책. 추가 부양책. 네. 그건 어차피 더 예견돼 있는 내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 3월 첫 주에는 이제 상원에서 통과할 건데 그 일단은 하원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 협상을 계속해서 상원에서는 다른 한 건을 통과시키고 다시 하원 갔다가 바로 이제 대통령 가면 3월 14일까지는 끝내줘야 되거든요. 추가 부양책 추가 실업급여가 3월 14일 날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조절을 하면 3월 첫 주까지 밖에 지급이 안 돼요. 이 3월 첫 주에 무조건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촉박은 하네요. 예.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네. 좀 보일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우리나라 20일까지의 그 한국 수출입 동향이 네. 이제 발표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지난 10일까지도 보면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그걸 이끌었던 것들,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끌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나쁘진 않은데 결국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일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밸류 부담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다음 주 한 주만 놓고 본다면 시장은 괜찮다. 대신에 이제 시장의 포커스를 금리보다는 부양책,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많은 소비 지표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실적 발표 일정들이 쭉 있으니까 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결국은 일단은 금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수면 아래, 그 다음에 추가 부양책,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건 뭐 어차피 우리나라 수출이나 네. 마찬가지니까 그쪽과 관련된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뭐 그 대형주들 위주겠죠. 오늘 개인 투자분들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 선침매로 하신 그런 흐름인데, 예. 다음 주는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셨네요. 알겠습니다. 아,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혹시 뭐 오늘 이번 주처럼 갑자기 뭐 희토류, 뭐 미중 갈등 이런 게 툭 튀어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음 주 정도에 일단 행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들이 네네. 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해진 건 아니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히토리 이슈는 미국 그 중국 내에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언론들이 너무 이제 과대하게 좀 얘기를 한 거라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빠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행정명령에서도 그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 트럼프 때문이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라든지 SMI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국 기업들을 규제를 하면서 이제 그게 수급에 갑자기 이제 솔티지가 생긴 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와 관련돼서 일부가 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니면은 아예 이제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일단 일정상으로는 다음 주에도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번 주 장을 본다면 이게 또 시장에 또 변동성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일단은 봐야겠네요. 뭐 투자 심리 자체는 계속적으로 부양책으로 또 포커스를 부양책으로? 맞추면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